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맞죠? 오늘 12월 2일입니다. 자, 실내우주 기능사 시리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할 건데요. 자, 도면의 크기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잘 모르겠죠? A4 용지라고 합시다. 자, A4 용지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10. 여기서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자, A4 용지가 210에 297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한 장이 더 붙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A3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A4는 10에 297, A3는 420에, 그쵸? 297. 자, A3가 두 장이 붙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A2죠. 자, A2는 얼마? 그렇죠. 420을 살려두고, 59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A2가 두 장이 붙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A1이 됩니다. 자, A1은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420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840이죠. 하지만 이게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841에 594가 됩니다. A1. 그 다음, A1에서 한 장이 더 붙었어요. 그러면 A0가 됩니다. A0. 얼마일까요? 그렇죠. 841은 살려두고 594가 합치면은 1188죠. 하지만 소중하게 1189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A0 반은 A1, 반은 A2, 반은 A3, 반은 A4. 당연히 쪼개면 뭐가 돼요? A5, A6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A4 용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설계도에, 자, 설계도에, 자, 종이를 살짝 쓰면 올리겠습니다. 자, 이, 한번 봅시다. 자, 설계도에 적당한, 자, 설계도에, 자, 설계도에 적당한 크기는 얼마? 그렇죠. A1, A2,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실내건축 기능사는 A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2 정도 크기가 A2입니다. 그리고 도면의 테두리 이렇게 도면이 있죠. 이게 만약 A2, 우리가 지금 실내건축 기능사 실기입니다. A2면은 어떻게 되죠? 자, 테두리의 여백은 이 여백 도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얼마? 10mm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칠할 때 자치게 한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25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접을 때는 뭘 기준? 그렇죠. A4 기준. 도면을 접을 때는 A4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도면의 크기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210, 297이죠. 자, 선생님이 계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대 루트 2라고 하는데, 자, 297을 21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1, 210, 87, 얼마? 4, 1, 4. 1.414. 즉, 1대 루트 2는 1.414. 그래서 도면의 크기는 1대 루트 2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표제란. 우리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면에 보면은 여기에 도장이 찍히는 게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기에 표제를 들어간다. 뭐다? 실내 건축 기능사 문제입니다.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제라는 위치는 우측 하단에 잡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 안 해요. 보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도면은 반드시 표제란을 그려야 됩니다. 왜? 표제란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첫째 도면 번호, 여러분들부터 하나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 명칭, 그 다음에 축척,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자 서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계자죠. 그 다음에 도면 작성, 연원일, 그 다음에 작품 분류 등을 기입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표제란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아, 오른쪽 아래에 보통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장이 어떻게 찍히느냐.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번호 적고요. 그 다음에 자격 명칭을 적고 또뭐 적을까요? 감독자 하인 도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표제란을 보시면은 자, 종목 및 등급, 실내 건축 기능사, 자, 수험자 번호, 성명, 연장 시간, 감독 확인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치고 여러분들 테두리 얼마? 그렇죠. 10mm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도면의 크기. 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냥 표제랑.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A4의 크기 이해했죠? A3, A2, A1, A0. 이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렇죠. 점점 더 커졌다. 맞죠? 그리고 이 비율은, 자, 비율은 1대 1.414. 왜 1.414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대 루트이다. 그 다음에 도면에 테두리 얼마? 10mm를 둔다. 철을 할때 얼마 둔다? 25mm 이상을 둔다. 그리고 도면을 보관할 때, 적을 때는 A4를 기준한다. 오케이? 자, 갑시다. 자, 표제라는 도면의 우측 하단에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통, 시험은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거, 수건 번호, 성명, 연장 시간, 감독 확인,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안에는 어디가 있다? 도면 번호, 그 다음에 공사가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임자가 누군지, 설계는 누가 했는지, 그러고, 도면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작성, 분류, 번호,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실내 건축 기능사. 자, 실기 준비하는 거. 2020년 12월 2일.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4번 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 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자, 이번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